네, 이번 시간엔 파트 2, 최근 이슈 살펴보기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심사 사후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심사 사후 제도?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렵고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자, 이 제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심사 사후 관리.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했어요. 즉, 심사평건에서 심사를 할 당시에는 삭감 없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어 그런데 나중에 지급을 하고 추후에 어이 내용이 적합했나를 추후에 살펴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이 부분 잘못됐습니다라고 추후 피드백을 통해서 어 환수를 해 가는 그래서 올바른 청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결국은 청구 당시에는 몰랐는데 추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뒤늦게 어 뭔가 환수 조치하겠다는 결과를 받게 된것 그게 바로 심사 사후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와, 난 청구하고 삭감 없으면 끝난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 또 뭔가를 하고 있군요, 심사평가원은.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돌리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삭감 없이 그 순간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추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늘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청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심사평가원 요양기가 너무 포탈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심사사후 관리라고 하는 항목 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심사평가원에서 어떤 항목을 사후 관리하는지가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 놓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작년 연말이었죠. 신규 항목의 하나가 늘어났는데 그게 바로 치석제거 가 였었습니다. 치석제거 가 동일 부위에 하고 다시 했을 때그 기간별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막 다시 백 프로 청구하고 그랬더라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후관리한다라고 미리 올려놨습니다 예 선생님 치석제거가 제시의 기준 알고 계시죠 육 개월이 지나야 백 프로. 삼 개월 초과, 육 개월 이내는 오십 프로만 산정할 수 있고, 삼 개월 이내는 치주 치료 후차치 간단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두개 치아, 삼 분의 일학 범위 내에서 한두개 치아만 했을 때는 오십 프로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기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준을 알면서 또는 모르고 실수로 우리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막백 프로를 청구하거나 오십 프로 기간인데. 음, 아니, 드레싱 기간인데 50% 청구하거나 이렇게 좀더 과한 청구들을 해왔던 치과들에게 음,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환수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리스트를 쫙 보내줍니다. 예, 그 환자 리스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엄마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100% 청구했네,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나쁜 마음을 먹고 청구한 건 아니었는데, 청구상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산정 기준을 어긋났다라고 하면서, 그 어긋난 환자의 리스트들을 한 4년 정도 환자분을 다 찾아가지고 각 치과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몇백만원 정도 환수당하는 치과도 있었고, 작게는 1,20만원이 환수되는 그런 치과들도 있었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사평권에서 먼저 공문이 왔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됐다. 이 없지라고 하면서 공단에서 금액을 환수해 간다라고 하면서 환수금액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적혀서 공문이 왔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늘 조심하시고요. 치석제거, 연일의 스케일링, 그리고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왔다갔다 하면서 개월수 짧아도 그냥 막100% 청구하는 것들도 추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늘 인지하고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항목에 있었던 것인데요. 심사사후관리 기존 항목에서 임플란트를 중복으로 청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심사평권에서 이 부분 사후관리합니다라고 했어요. 쉽게 잘 이해가 가지는 않으시죠? 임플란트를 왜 중복으로 청구하지? 1단계를 두번 했나? 2단계를 두번 했다는 말인가? 네, 2단계를 두 번씩 청구하는 치과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왜 2단계를 두 번씩 청구할까요? 실수겠죠.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두번돈 받으려고 청구한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스텝들 사이에서 보험 청구를 진료실에서 청구를 하는 시과 같은 경우에 일차 오피 스티치 아웃 하는 날이단계를 청구를 다른 선생님이 미리 하셨는데 또 다른 선생님은 이차 오피 스티치 아웃 하는 날 오늘 이단계 청구해야지 라고 눌렀거나 이렇게 우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청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아마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픽스처를 식립하고 골유착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보철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착 실패가 된 경우에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2단계 50%를 청구한다라는 기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을 몰라서 2단계를 수술했으니까 다시 한번더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청구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심사 평건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삭감을 못 시켰지만 추후에 이렇게 지난 몇년 분에 대해서 환수해 가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게 된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착오로 청구를 잘못한 거니까 환수 당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뭐 어떤 액션을 취할 게 없다. 원장님께. 잘 보고 드리고, 일단은 환수, 처리를 하시라라고 공단 측에서 가져가도록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청구할 때 매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 사후관리 제도가 아니라 자율점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와, 이건 또 뭔가요? 자율점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점검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 이미 우리가 청구해서 어 지급을 받은 그 내용 중에서 뭔가 우리가 잘 못했다, 부당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걸 심사평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 우리에게 스스로 신고하여라. 너희가 어떤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신고하여라라고 하면서 요양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니까 요거 요거 가져가세요 요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게 바로 자율 점검 제도입니다 심사 사후 관리련는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율점검 대상은 또 어떤 항목들인가요? 심사평가는 어떤 부분을 우리 치과에 너희 이거 좀 잘못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신고해. 만약 자율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사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항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2021년도 자율점검 대상 항목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일단 나눌 수가 있고요. 상반기에서 보면 틀리 진료 단계별 중복 청구, 그리고 한방, 그리고 뭐 정맥내시주사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우리 눈에 번쩍 띄는 것은 바로 이 틀니 진료 단계별 중복 청구 내용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틀니를 또 중복으로 청구한다 아까 제가 어 심사 사후 관리에서는 임플란트를 중복으로 청구한 치과들 모두 다 환수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틀니를 중복으로 또 청구한 치과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 단계를 두 번. 또는 진단을 한번 했는데 또 진단했다고 어 진단 1단계를 두번 이렇게 넣은 치과들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번인데 두번 청구했으니까 한번 값은 가져가세요 라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한 내용만큼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고 다시 환수해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 진행이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치과계와 연관이 있는 것은 방사선 영상 진단 판독료에 대해서 자율 점검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게 눈에 띄, 띄시죠? 자, 그럼 방사선 영상 진단 판독료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어, 알고 계시겠지만, 치근단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은 우리가 촬영을 하고 나서 그 방사선 내용을 보고 판독한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도 괜찮다. 진료기록부에 판독 소견을 기록하는 걸 가름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판독 소견서 양식에다가 CT를 판독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된다. 별도의 판독 소견서에 기록하여야 된다. 자,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요. 차트에 치근단과 파노라마의 그 판독 결과를 적지 않으시고 촬영했다라고만 적지 그것을 대해서 판독 결과를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는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TX 플랜이 나왔다는 것은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치를 할 것이고, 라고 하는 발치할 거예요, 엔도 할 거예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상황이라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사선의 판독의 결과를 좀더 정확히 적을 수 있도록, 이건 원장님들도좀 관심을 가지고 어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스텝들이 방사선 판독의 결과를 함부로 적을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 CT 같은 경우에는 분석한 결과들을 좀잘 기록해 그래서 보관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또 자율점검 대상기관입니다라고 해서 여러 명의 환자 리스트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율점검 안내문에서 치과로 날라온 겁니다. 틀리, 중복이 많더라. 자율적으로 다이 환자 리스트들 잘 챙겨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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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부분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신고해라고 공문이 오고요. 작성은 이렇게 자진신고 세부 내역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빈 칸에 하나하나 쭉 채워서 나가야 되는. 아,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리고요. 떨리기도 하고요.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애초에 늘 청구할 때 신경 써서 잘 하시면 굳이 이런 행정적인 시간 소, 소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음, TMD 환자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혹시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태까지 치과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유행처럼, 우리도 턱관절 환자 봅니다. 라고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턱관절 환자들이 상당히 치과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여전히 한의원으로 가셔서 어떤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측두와 관절 장애 관련은 치과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우리가 이 TMD 진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TMD 진료를 전혀 하지 않던 치과들도 주변의 치과에서도 다들 턱관절 환자를 본다라고 하니까 나도 볼까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내용을 좀 알려드리게 되면 숫가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검사와 시술로 일단 나뉘게 되고요. 검사에는 일단 방사선 촬영 검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환자들에게 촬영하는 파노라마 촬영과 그리고 좌우를 나누어서 벌리고 닫고 해서, 어, 네 컷으로 영상을 찍는 악관절 촬영, 즉, 파노라마 특수 촬영이라고 하는, 음, 걸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 파노라마와 그 다음에 악관절 촬영을 동시에 같이 청구가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 그리고 하악 운동 궤적 검사, 관절 음도 검사, 동기능적 교합 검사 등등이 여러 다양한 TM, TMD 환자의 검사 항목입니다. 예, 숫가들을 보시는 시선에 따라서, 어, 꽤 괜찮다. 또는, 에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왔을 때 다양한 검사와 다양한 시술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런 항목들을 다 합쳐보면 꽤 많은 숫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악운동 궤적검사나 관절음도검사는 사실 일반적 로컬에서 잘 하지 않고요 만약에 저걸 하신다면 장비를 반드시 구입하셔야 되고 장비 신고까지도 반드시 필수로 한 다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 동기능적 교합검사는 티스캔이라고 하는 장비를 등록하시고 신고하신 다음에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워낙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감히 또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자, 이번엔 시술 영역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턱관절 환자에게 많이 해 주는 게 바로 물리 치료라고 하는 거죠. 악관절 단순 자극 요법, 그리고 전기 자극 요법, 복합 자극 요법. 여기서 악관절 단순 자극 요법은 음, 그냥 적외선 치료입니다. 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냉 치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은 저주파 패드를 붙여서 저주파 치료하는 거고 복합 자극 요법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비를 구매하시고 심사평가 안에 우리 이 장비 있으니까 이 물리치료 가능하죠. 라고 신고를 하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치과가 장비만 있다고 해서 신고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측두하 관절 자극요법은 반드시 국악내과 전문의이거나 또는 국악내과 학회 또는 국악내과 관련된 여러 세미나에서 그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신 분만 취업을 통해서 심사평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물리치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에 보이는 분사 신장 치료 스프레이 뿌리는 거죠. 냉각기 그리고 악관절 고착의 소술은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환자들에게 하구치부에 엄지 손가락 양쪽으로 넣어서 입이 잘 벌어지도록 과두를 잘 맞춰주시는 건데요. 자, 이것 그리고 치료하다 보면 우리 턱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턱이 빠져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 입을 벌리고 치료하시다가 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빠진 턱을 맞춰드리는 게 바로 악관절 탈구 비관혈적 정복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분사신장 악관절 고착 해소 그 다음에 비관혈적 정복술은 어 아까 말씀드린 구강내과 뭐 수련이나 세미나와 관련 없이 어떤 치과사든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는 장비도 사고 준비해서 물리치료까지 하는 치과로 컨셉을 좀 가져가고 원장님께서 교육을 좀 이수해서 등록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됐고, 그냥 기본적인 모든 치과 의사가 할수 있는 어, 검사 그리고 간단한 분사신장이나 고착에서 정도만 해야 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들이 좀 나시게 될 건데요. 각자 병원의 환경에 맞추어서 잘 준비하셔서 한번 턱관절 환자를 무조건 어~ 우린 턱관절 안 봅니다. 다른 치과로 가시죠. 전문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은 조금 줄여보는 것도 우리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실제 그 입력한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초진에 내원하셨을 때, 만약 턱관절이 아픕니다라고 오신 분,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딱딱 소리가 나고,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방사선 촬영이고요. 그 다음, 아까 앞관절 촬영이죠. 파노라마와 특수 촬영, 앞관절 촬영. 그 다음, 일단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가 필요하겠죠. 분석 검사는, 어, 모든 치과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검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검사 양식에 맞추어서 검사의 결과를 반드시 잘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음~ 고착 해소도 해 주고 그다음에 통증 부위에 분사 신장 치료도 해 주고 물리 치료까지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총 진료비 보시면요 치과의원급 기준인데요. 1 3사4 3 0원이나 나옵니다. 꽤 많죠. 한번 나왔을 때, 한번 진료했을 때 우리의 총 수입이 13만 원이라는 거죠. 자, 의원급이니까 환자가 30% 부담해서 3만 9천 원을 내고 가십니다. 사진 찍고 다양한 물리치료와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는 3만 9천 원, 약 4만 원의 비용을 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즉, 수가가 꽤 세다는 걸알수 있고, 어 이렇게 비쌉니까?라고 했을 때 오늘 다양한 치료와 다양한 검사를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잘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한번 오셨다. 2회차 진료 시에는 어 이제 다. 방사선을 다시 촬영할 수는 없고 측두학 장애 분석 검사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이 진료가 이어지는 동안에 검사는 이제 그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치료 중심 시술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 악관절 고차개소와 분사신장과 물리치료 세 가지를 오늘 동시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58,290원의 총 진료비를 가져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 17,400원 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계속 리핏치료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오셔서 괜찮아질 때까지 치료를 하니까 병원에 전체적으로 이 환자의 총진료비 수익은 꽤 많이 올라가게 되는구나. 그렇다고 시술의 난이도가 그렇게 마구 높지도 않고 장비만 구축되어 있고 교육만 잘 이수하셔서 등록만 잘돼 있다면 지금 보여드린 화면처럼 진료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단또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물리치료 세 가지, 단순 전기 복합을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는 심평원도 있고 다 인정해주는 심평원 지원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 계신 곳에 해당 지원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 의사 누구든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의사 신청, 신고가 된 곳만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혹시 이 내용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음 심사평가원에서는 2018년도 죠 2018년도 하반기에 근관 치료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어 내걸었었고 그때 많은 치과에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되게 긴장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제2차 근관 치료 적정성 평가를 다시 시행한다라고 지금 음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에 우리가 청구했던 그 진료 내용을 심사평건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할건 전혀 없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신경치료 환자 진료하고 그냥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면 심사평가원에서 근관 치료 환자의 케이스만 우리 치과가 얼마나 적정한지를 평가를 따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원. 그냥 모든 치과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상의 환자는 누구냐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신경 치료를 하다가 우리 병원으로 중간에 넘어오신 분은 심사평권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우리 병원에서 신경 치료를 6개월 안에 그 기간 동안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을 대상자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는 제외고요. 나이는 18세 이상인 경우의 데이터만 보지. 그 밑에 소아, 아동의 데이터는 굳이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근관 치료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작해서 마무리한 경우가 다가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은 바로 그 기간 동안 당일 발수 근충 당연하겠죠. 그리고 발수부터 근충 또는 리엔도 환자 등등이 대상자로 들어간다. 만 18세 이상의 영구치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 항목은 심사 평원에서는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군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평가할 겁니다. 평가의 내용은 근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이 병원이 찍고 있는지, 그리고 신경치료가 끝난 날 방사선을 찍어서 확인하는지. 그리고 근관 세척이 5회 밑으로 내원해서 끝나는지 아니면 5회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근관 치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감염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지 러버댐 장착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러버뎀 혹시 쓰고 있지 않다면, 적정성 평가의 기준에 러버뎀 장착률이 들어가 있으니까, 러버뎀도 한번 어 사용하면서 감염. 방지, 그리고 시야 확보, 다양한 이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나? 라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해서 심평원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숙제처럼 할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동안 그 나이의 환자들에게 그 대상의 범주에 있는 치아들에 대해서 심사평건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지해서, 음,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금 치과계의 신경치료가 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신경치료가 어, 일단 성공률이 좀 낮다 뭐 이렇게 또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양한 데이터들을 얻고자 평가를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신경치료에서도 음, 실수 없이 꼼꼼하게 잘 청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엑스레이 꼭 전후에 촬영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음, 첫 번째. 어, 상반기 치과 건강 몸 동향 및 이슈 정리 중에서 파트 2.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우리 상반기를 정리하는 오늘 강의잖아요. 2021년 상반기 많이 힘드셨겠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 하반기에도 좀더 힘내서 좀더 행복한 삶을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